저 한석준이 보고 싶을 땐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자빈 아버지 묘에 가서 성유하는 걸 못하게 하고 네? 어머니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정의 관료들조차 황당해서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친정에 가는 거 허락해 달라고 재촉하는데요. 인조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관련기록 한석준 씨, 한번 단호하게 읽어주세요. 과인이 지금 최변이 참혹하고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느라 법밖의 예나 외람된 태도는 생각이 미칠 틈이 없다. 잠깐만. 외람된 행동인 걸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서 그냥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자는 한양에 머무는 한달 내내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심양으로 떠나는 날 얼마나 서러웠으면 전송하러 온 사람들에게 심양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유, 뭐, 나 같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어. 자, 인조의 이런 속 좁은 행동은 많은 사대부들도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추대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네.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청원부원군 신규원이었다는 건데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인조에 대한 사대부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자, 소현세자가 일단은 청나라에서 일단 굉장히 높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조선 내부에서는 또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인조가 굉장히 좀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심적으로. 이게 이런 그러네요.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아, 내가 언제든 쫓겨날 수 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하 입장에서도 한번 바꿨는데 한번더 바꾸는 게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맞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부자 관계를 넘어 최대 정적으로 떠오른 거죠. 인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세자 부부가 심양으로 돌아갈 때 환관 김원겸을 딸려서 보냅니다. 이 소현세자와 인조의 관계가 위태위태하네요. 네. 인조의 행동이 과하긴 하지만 네. 소현세자도 인조를 자극할 만한 일을 벌이긴 했어요. 에이, 그래도 이제 상남자 소현세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다 정의를 위해서 그랬겠죠. 아, 갑자기 또 소현세자 네, 빠졌어요. 좋아진 아까 상남자 부분에서 빠졌어요. 상남자 좋아합니다. 네. 조선에서 아버지 인조에게 홀대받고 심양으로 돌아갈 때 대규모의 백성들이 몰려나와서 소현세자를 위로하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세자가 이 기분에 이제 취했는지 인조의 명 없이 독단적으로 평양에서 선비들의 글짓기를 시험하고 무인들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에게 벼슬을 내려달라고 당당히 조정에 청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선을 좀 넘었다, 소현세자가. 예. 이건 어떻게 커버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건 선 넘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인조 입장에서는, 그래, 그래. 반란군 육성하는구나, 라고 보기 딱 좋은 거죠. 네. 인조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동이었죠. 세자의 상소를 접한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은 세자가 임금의 명도 없이 과거를 치른 일이 임금의 마음에 거슬릴까 염려하면서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그치, 됩니다. 안 되지. 에이,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잖아요. 이제 뭐 너무 이제 홀대를 받다가 갑자기 따뜻한 대우를 이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소현세자를 아이돌 보듯이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애쉬야 변호인.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얘좀 끄집어내주세요. 네, 이 일뿐 아니라 인조를 자극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왜요? 소현세자는 볼모 생활을 하면서 두번 고국을 방문했는데요. 앞에 얘기한 방문이 두 번째였고, 그 전에 인조가 아프다는 이유로 조선에 잠시 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바로 인조의 분노 버튼을 누른 사건이 생깁니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청태종은 직접 소현세자를 위로하기 위한 송별연을 열어줬어요. 이때 태종을 만나기 전뜰 안에서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세자에게 안장을 한 말과
대홍망룡이를 주면서 입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대홍망룡이 때문이었어요. 대홍망룡이는 왕이 입는 의복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입었나요, 혹시? 세자는 당연히 이 옷을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얘기가 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어. 아니,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입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인조는 아마 이때부터 세자가 이게 왕이 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고, 자, 그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석준 씨 읽어주시죠. 천일에는 세자에 대한 대우를 지나치게 박하게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후하게 한다 하니 나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의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 자꾸 듣다 보니까 인조 싫어졌어요. 야, 진짜? 성공! 인조 나빴다. 마지막 그 한 줄은요, 진짜 인조 같았어요. 저 연기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들끼리 평소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면 왜 입으라고 했겠어? 거절한 거는 그냥 그런 척하는 거지. 그렇지. 아, 왜 다 이상하게 돌려서 생각해요, 진짜. 아니, 이런 밴댕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밴댕이들. 나 오늘 비위가 세게 돼 있거든. 밴댕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하네. 아니, 그러면 실제로요, 볼모로 잡혀간 왕자가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충렬왕을 몰아내고 아들 충선왕을 왕위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간 라이벌 구도를 만든 거죠. 청은 원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인조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청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사실 인조는 어떻게 대항해볼 힘이 없거든요. 그쵸. 세자는 심양에 도착한 후에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있어요? 또요? 네. 1644년 명나라의 반란군이 북경을 공격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청나라는 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가서 이제 중원 정복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중원의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목적으로 소현세자를 데리고 갑니다. 자, 소현세자는 명나라의 최후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조선의 앞날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경에 머물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북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약 70여일을 머물렀는데요. 이때 독일인 신부 아담샤를 만나게 됩니다. 명나라 말기 북경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과학 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맹활약을 했던 신부가 바로 이 아담샤인데요. 천문 역학에 능통한 이 아담샤가 만나게 된 소현세자는 새로운 세상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자, 관련 기록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조선 국왕 인조의 세자는 북경에 볼모로 와서 아담샬 신부의 명성을 듣고 때때로 남천주당을 찾아와 천문학 등에 대해서 살펴물었다. 샬 신부도 자주 세자 관사를 찾아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사귀었다. 네, 아담샬은 소현세자의 사고를 개방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성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배워온 세자였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현세자는 주자, 이런 성리학으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시키는 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서학이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야, 이게 말하자면 실사구신데 실학인 그쵸. 거잖아요, 실학. 네. 근데 실학이 인정받기까지 100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인조가 알면 또 난리 나는 건데, 이거는. 자, 1645년 겨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현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데리고 있지,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죠. 청나라 조정과 황실은 명나라 정벌 때 획득한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진귀한 물품을 소현세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귀국 준비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645년 2월 세자 부부는 세상 화려하게 귀국길에 오릅니다. 소현세자는 이때 이미 인조의 눈밖에 났잖아요. 네. 근데 귀국길까지 화려했으니 좋게 볼 리가 없죠. 결국에 귀국길에 가지고 온 물품들을 모두
국고에 환수합니다. 아이고. 자, 이 중에는 여지구라는 지구의가 있었는데요. 지구는 평면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물품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지구가 둥글다니. 둥글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그렇죠. 알게 됐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이외에도 조선의 개혁을 꿈꾸며 가지고 온 수많은 과학서적, 과학물품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소현세자가 미워도 물건은 무슨 죄냐고요. 야사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격분에 있던 인조에게 귀국 인사를 올리면서 청황제가 보낸 용장식 벼루를 바치자 인조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벼루를 던져서 막 소현세자 막 머리에 피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물론 야사라서 사실 사실일지는 네.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네, 분위기가 그랬겠죠. 네. 1645년 2월 20대 초반의 나이로 심양에 잡혀간 세자는 9년간의 사제 생활을 끝으로 30대 중반의 나이로 귀국을 했는데요. 결국 귀국 두 달 뒤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소현세자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이렇게 끝난다고요? 어, 네. 문이 안 풀린 느낌이에요. 뭐 부활할 순 없잖아요. 네. 아, 사실 역사에 뭐 만약은 없지만 뭔가 소현세자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의 운명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도 조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곧은 왕세자의 태도를 유지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진짜. 인조 정말 싫어요. 네. 난 참 슬프기도 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들 보낼 때 그렇게 애틋했던 사람들이 네. 그놈의 권력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권력 앞에서는 지금 아들을 적 취급한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참, 참 슬프다. 그렇죠. 슬픈 역사죠. 자,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서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소현세자는 과감한 개혁의 길을 펼치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 예! 오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잘한다 조선시대에도 가정의 달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가족을 그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조선에 머문 기간은 13년 네? 서로의 언어가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불!